안녕하세요. 또 다음 편 영상을 기다려 주신 여러분, 빨리빨리 업로드 해드려야 되는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기다려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공부, 사주 공부 또 사주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가씨 권하진이라는 아가씨 양력으로 98년 10월 2일생 이 아가씨의 오행 이야기 설명하면서 전편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임수라는 거는 음수, 개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거침없이 흐르는 물. 즉, 산에서 볼수 있는 물은 폭포수. 막쫙 흐르죠? 그게 임수입니다, 임수. 그리고 이 임수가 막 엄청 강하게 내릴 때는 그 폭포 같은 것이 이제 임수거든요. 강물, 폭포수. 대부분 세계적으로 또는 뭐 대한민국에서 볼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폭포 한번 가보셨죠? 폭포를 가보시면 폭포 밑에는 웅덩이가 다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 미륵이라고 하죠. 돌과 돌 사이에 골짜기에서 폭포가 내렸다 하더라도 그 돌이 파져 있습니다. 돌을 파낼 정도야.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뭐 만년.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골짜기에서는 물이 모아져서 개수가 모아져서 임수로 바뀌면서 계속 떨어지면서 그 밑에 땅 쪽을 이렇게 내려치기 때문에 아무리 바위라 하더라도 움푹 파지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웅덩이가 파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세력이 기운이 강하다. 강한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아가씨 임수는 세력을 만났잖아요. 원령을 득지를 했습니다. 득월을 했습니다. 금생수, 금생수 하니까 살짝 강한 거예요. 나머지 주변 세력을 보면은 또 물과 불이 이렇게 이제 뭐 충돌되고 있죠. 이쪽에서 충돌되고 있고 여기 수국화 서로 이렇게 충돌되고 있고 이쪽 무토는 토국수, 인목은 수생목으로 빨아들이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 구성으로 봤을 때는 원령은 힘을 얻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는 나의 적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저울질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보면 이거 신약사주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신약사주로 봅니다. 신약사주라는 건 사주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근데 저는 태극도령은 이 사주는 약하진 않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변에 수국화 수국화 화화화 목토가 많은데 이 사람 약한 거 아니냐?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임수의 특성을 보면 이 임수라는 거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폭포수고 땅까지 파버리는 그런 강한 기질이 있고요. 가을에 여기 음력으로 여기 8월 12일 정도면은 차갑고 추울 때 냉할 때기 때문에 나무들이 물을 안 먹어서 많이 모아지게 돼서 그 물이 밑에서 내려칠 때는 흘러내려서 내려칠 때는 돌도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 버려 돌을 깎아 버리죠. 그래서 지리산이나 이런 설악산이나 그런 데 보면 산에 있는 그 물이 흐르는 그쪽에서 있는 돌들은 뾰족뾰족한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둘러댕겨 갖고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좀 둥글어요. 그리고 이 물이 지나지 않는 그런 쪽산 쪽의 돌은 좀 뾰족뾰족하죠. 그 뾰족뾰족한 돌이 계속 1000년, 2000년 그 물을 만나서 돌끼리 부딪히면서 닳고 닳아서 둥그스럽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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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돌들이 많아요. 물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그렇게 돌을 깎아버린 거예요. 돌끼리 부딪히게 만들고 해서 깎여 나간 겁니다. 그 돌이 깎여 나가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모래. 모래예요. 작은 거. 작은 돌 모래. 모래가 더 작게 작게 잘게 부서지면 뭡니까? 흙. 그래서 그 가늘게 갈라져 있는, 작아져 있는 모래가 어디서 만납니까? 바닷가 가면 모래 사장. 바닷가로 다 흘러내려요. 강물이 흘러서 흘러서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파도가 쓸고 늦다가 뺐다가 막 거기서도 막 이제 돌들을 막 이렇게 계속 굴립니다. 물이. 바닷물은 임수예요. 큰 물이니까 임수입니다. 그 임수가 강물 타고 흘러내려온 돌가루들, 돌덩어리들을 계속 쓸어버려. 1000년 하면 어떻습니까? 바닷가 가보세요. 뾰족뾰족한 돌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방파제 만들어 놓은 그돌 말고 바닷가의 모래는 둥글게 둥글게 해서 부석부석하고 둥근 돌이 많아요. 거기 심지어는 반짝반짝해서 예쁜 돌도 많아. 거기에다가 빛나는 것도 있고 그 돌도 죽고 막 했잖아요. 바닷가의 돌은 그래서 둥그런 거예요. 그 임수가 이렇게 깎아준 겁니다. 그리고
모래판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뭐죠? 씨름. 씨름 선수들은 모래를 깔고 합니다. 그게 알고 보면 돌이었어요. 돌이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모래가 된 거지. 그것은 누가 깎았느냐? 임수. 이 임수가 깎아준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임수라는 거는 이 물의 기운이라는 거는 금의 기운을 만났을 때 금생수, 금생수 이렇게 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렇게 신약사주 약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주변에서 이렇게 좀 세력을 조금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강한 정도. 살짝 강한 정도고 임수의 특성을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살짝 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주가 이렇게 임수가 강할 때는 나를 또 극해주는 거, 잡아주는 게 이제 관인데 그것이 사회운이고 직장운이고 남편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극하는 게 뭡니까? 토국수. 요 토입니다. 토. 이 사람은 토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쩝쩝할 때 여기에 이제 소리가 들어가는데 요 토의 기운이 남편인데. 지금 월 연까지 갔잖아요. 그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 연주까지 이렇게 가서 관이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 사람 배우작감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추측이. 그리고 이 일이나 시간 쪽으로 가면은 동갑내기나 연하 쪽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간혹.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나야 잘 산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집이 세고 머리가 똑똑하고 영년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 성격이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는 매력을 못 느끼고 그 남자를 쥐고 흔들어요. 이 사람 자체가 남자 성격이거든요. 쥐고 흔든다는 거는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습게 볼수 있고 남자를. 우습게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고 싸우고 이별하는 거 이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인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이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아주 사주가 안 좋지요. 이혼할 팔자인 거예요. 조선시대 이전에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양의 기운이 많은 거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여자 옛날에 여자들은 음한 거를 좋아했어요. 여성스럽고 순하고 네 서방님 알겠사옵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거. 근데 이 사주는 남성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안 좋을 뻔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엔 시대가 바뀌어서 남성적인 사람들이 여자도 좋은 일을 할수 있고 출세도 할수 있고 남녀 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여자가 복종하고 사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를 이렇게 극해주는 게 이제 토인데 여기 연간에 토가 있고 사야주가 살짝 강한 상태에서 토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남편 복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극하는 게 이제 재물이거든요. 재물도 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돈복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내가 극하는 게 재물이야. 내가 수니까 내가 극하는 게 뭐야? 불이거든요. 수국화. 야, 화가 많죠? 여기 화, 화, 화. 그리고 여기 인목 속에 병화도 살짝 암장된 게 있고요. 그러니까 불의 기운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을이지만 낮에 한낮에 태어났거든요.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사이에 5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낮에는 좀 따뜻하거든요. 따뜻한 기운이 작용할 때니까. 요것이 다 재물이에요. 재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팔자 중에서 삼자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재물복은 아주 매우 좋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복은 아주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물복이 좋고, 관운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인유, 이렇게 이제, 원진살 작용을 하는 게 들어있는데, 사주팔자에서 원진살 작용을 하면은 신경이 좀 예민합니다. 의심이 많고, 예감직감이 빠르고, 직관력이 좋고, 촉이 뛰어나고, 근데 안 좋게 작용할 때는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강박증, 짜증 잘 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좋게 작용할 때는 신경성, 정신병, 정신질환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주가 약하든지 그랬을 경우에 놀랜다든지 하면은 정신병 걸리기 딱 좋아요. 그렇지만 이 사주는 약하진 않아요. 살짝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나약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정신이 올바르면서 똑똑하면서 야무지면서 예감직감이 빠르고 느낌이 빠르기 때문에 판단력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직관력도 좋고 그런 이제
두뇌회전이 빠른 순발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양적인 기운이 들어있고, 이렇게 시주를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양인의 기운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남자 사주에다가 이렇게 양인의 기운이 들어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머리도 똑똑하고 인성이 있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직업적으로는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잘 해낼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통솔하는 거, 누군가 거느리는 거, 그리고 특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인 거예요. 군인, 경찰, 형사, 뭐 또는 국정원, 뭐 공작원, 뭐 그런 쪽으로 뭐 북쪽으로 뭐 침투해서 뭔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뭐 그런 직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자다.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남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즘 시대에는 뭐 이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야무지고 뭐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대신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승질머리는 좀 조심해야 죄송합니다. 승질머리가 지랄 맞을 때가 있어. 지 멋대로고 남자 성격이고 신경이 예민하고 좀 안 좋게 작용할 때도 가끔은 있죠. 승질머리가 지 멋대로요. 지 기분, 자기 기분 안 맞고 수 틀리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화 풀릴 때까지 누가 이렇게 달래도 안 넘어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조금 이제 단점은 좀 있을 수 있고요. 좋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하고 영년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신경 써서 정신병 걸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줏대가 강하다. 예, 목적지가 있으면 거침없이 흘러서 그 목적지 바닥까지 흘러내려가거든요. 누군가가 막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선을 넘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목적지까지. 그게 임수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추진력이 좋다. 승부욕이 강하다. 마음먹은 거는 꼭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사주팔자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독을 하고 알아내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건 생년월일 시간과 이름밖에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건 또 뭐가 있느냐? 상담료. 상담료를 좀 비싸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자. 이것이 사주팔자가 요즘에는 아주 좋은 사주팔자인데, 그러면은 이제 사주가 이제 이렇게 강하다고 했고, 그러면은, 요 사주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수의 기운인데, 이 금의 기운을 좀 만나면 좋진 않죠. 이렇게 대운 흐름에서, 금의 기운이나, 물 숫자의 기운으로 흘러 내려가면은 조금 반갑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운세의 흐름 그 부분은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